안녕하세요. 세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피그마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자동 저장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네, 보통은 자동 저장이 되는데 피그마에서 작업한 파일을 내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 전송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파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럴 때 피그마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피그마로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하는 피그마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메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일로 가시면은 여기에 Save Local Copy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파일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당 폴더로 가보면 방금 저장한 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확장자는 .fig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 파일을 다른 상대방에게 받았다고 치고 이거를 피그마 안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를 딱 열자마자 보시면 이 우측 상단에 import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파일을 찾아서 바로 더블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 생성된 거 확인되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주면은 바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은 피그마에 저장하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